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얹어드리고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청춘 남녀들은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선물 주고 싶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이 귀한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하며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잊지 말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자. 다시 한번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도 다섯 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수만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여러분 성경의 기사로 기억하시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손을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이 그 손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그 손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을 특별하게 하셔서 그 입술의 기도가 머무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에 복을 주셔서 그 발걸음에 닿는 것보다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해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예. 나라가 어수선하고 각종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객관적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시간에 어떻게 우리 감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f라는 말은 조건이죠. 만약에 하나님 복 주시면 이런 말이죠.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만약에 복 주시면 내가 감사해 버리겠습니다. 그 차원이 조금 낮아요. because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높은 차원 아닙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왜? 나는 적신으로 왔다 이거야. 그냥 붉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져간 분이 그분이시라면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버리겠다 이거지. 이게 놀라운 감사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감사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세계인들이 이 민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IQ 평균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예. 그러니까 IQ가 평균 105가 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일본에서 오셨나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예,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일을 요즘 막 적게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 그러니까 잘도 일하고 잘도 노는 나라예요. 예,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 1%. 예, 미만. 거의 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예,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제대로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한 나라인데 이게 좀 미국과 제대로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나라가 있대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답니다. 아, 그냥 내가 쓴 게 아니라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자들이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한 나라. 예, 노약자 보호석은 5개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2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사의 때만큼 또 안 여기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죠.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다른 나라 없습니다. 여성들 너무 막 우리나라 뭐 여성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성부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부산에서 어디죠 남포동에 생겼는데 그게 순식간에 전국에 퍼져가지고 거의 뭐 예, 천왕대 수준이 저기 이태리 수준이잖아 지금 보니까. 에? 안 그래? 이거는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심장이. 예,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예, 김포도 지금 어제 시운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됐답니다. 예, 환승 편리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대요. 예, 나는 안 타봤는데 내 친구가 탔다요. 시장님이 내 친구인데 탔다는 거예요. 아주 편하고 좋대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세계 현재 3개 국가에서 국어를 삼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조그마한 핸드폰에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원과 몸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게 몇 개국. 영어 말고 한국어 말고 몇 개국 안 됩니다. 중국어 놀라면 고통 빠집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핸드폰 시대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이거 좀 이상하다. 다 성형해서 그런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이 제일 이쁘대. 여자들이 강남 어디 아줌마가 다 만들어놨다대. 아저씨하고 어디 산부인과 아저씨가 아니 산부인과가 아니지 성형외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위 중 30명이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이죠. S-E-O-U-L.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다 놈이라고 불러요. 미국 놈, 소련 놈, 중국 놈, 일본 놈. 근데 진짜 착한 게 아프리카 사람 불러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가난한 나라 우리 무시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의 이 마이클 브린이 그랬다니까. 예? 세대 강국을 부를 때 우리는 미국 놈이라 부른다니까. 중국 놈이라 부르고. 예, 떼국 놈 그러고. 아 대단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예,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공부하러 오세요.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유동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예, 우리나라가 1위고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입니다. 예,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그리고
가장 기가 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예. 왜 기가 센가 했더니 이게 그 이 대륙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막 세 대국이니까 그래 보이지만 예, 중국은 일본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이 중국을 먹어버렸잖아요. 몇만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3,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단 한 사람의 일본 장수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토 히로부미 죽여버렸어요. 삼토 히로부미 다 죽였어요. 이봉창 일본 왕에게 포탄을 투척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헤이그 가서 막 배를 갈라가지고 막 창자를 집어 던지고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또 상해 윤봉길을 가서 예? 그 팔기군 시아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명을 살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3,200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3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6.25 때 많이 죽었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죽이잖아요. 기가 세요. 1950년 해방 무렵에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장 예,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예,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2, 3번째 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리드될까 봐 겁내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 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 IT 강국 이 타이틀을 예, 넘보고 있지만 어림없다는 거예요. IQ가 다르잖아요. IQ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과일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왜 저렇게 장식이 나왔을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진 만물을 오곡백과를 이게 추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이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군대 시절에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 군에 가보면 군의 교회는 진짜 썰렁합니다. 왜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썰렁해요. 군대 교회는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썰렁합니다. 그래도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군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분위기도 썰렁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가 좋고 가면 눈물이 나고 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한 번도 그 경험이 못한 그 새로운 그 군대 문화 속에서 그 힘들 때 그 교회는 꼭 어머니 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그냥 쉽게 간 게 아니거든요. 거참에 눈치를 보가면서 힘들게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가 어떻게 예? 내가 이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얼차려 갈지도 몰라. 또 고약한 거참이 또 예수 믿는 놈이라고 또 갈구고 그럴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예? 이기고 나온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그래서 불평이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주의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루었나이다. 예. 이렇게 지팡이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은 내게 감사를 만들어내는 물건이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이불만 보면 감사. 왜냐하면 제가 이불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실에서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개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개방하는 기도실에서 내가 자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이불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감사하게는 노숙하지 않고 예.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재워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그 이불 공장 사장님을 저한테 붙여가지고 철철이 이불을 저한테 예, 대줘서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것을 보면 나는 감사가 생각난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예,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 불평촌에 사는 사람과 감사촌에 사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죠.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불평만 하는 거예요. 겨울은 이렇게 왜 눈이 내려 춥다냐 그러고 봄이 오면 썩을 너무 그 꽃들을 이렇게 피어서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한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촌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예, 여름에는 이렇게 예? 벌레가 많다냐 그러고 예? 그리고 가을에는 왜 이렇게 낙엽이 많냐? 예? 예. 그 뭐 진짜 그 사시사철 불평하는 사람. 근데 감사촌에 가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불평촌 사람들이 예, 감사촌에 놀러 가 가지고 아 기가 막힌 거예요. 뭐든지 감사. 예. 집에 와 가지고 아이씨, 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진짜 감사가 그렇게 그 불평한 사람들한테는 하기 힘든 것인가 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우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예.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장식도 제가 직접 했죠. 지금은 내가 어제 아버지도 못했지만 예. 제가 직접 하고 예. 그 예. 그냥 너무 시작이 미약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농사꾼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 예? 구원의 열매를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추수를 잘해서 그 알곡을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영원 추수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뭘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 네? 맛있는 거 사오는 것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내가 감사한 것은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해서 추수해 가서 예? 옮겨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주의 종이 볼 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정말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 욥이 아주 그 옛날 고대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BC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동방에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런데 여름이 찾아오기 전에 욥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욥은 아주 높은 감사의 수준으로 이 경건한 가정을 세워왔던 사람입니다. 다 같이 높은 감사의 수준으로 경건한 가정을 세웠다. 자,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4절 1장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잘 보세요. 욥이 말입니다. 그 자기 아들 자녀들의 아들과 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소와 그 염소나 양을 드리면서 이것은 큰 아들 아무개를 위한 번제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을 위한 번제입니다. 하면서 그 명수대로 매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것이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그 생각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추수감사절 앞 그 주일날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영민아 좀 나오너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나가면 곡간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났거든요. 예, 추수한 다음에 곡간에 이제 곡식을 싸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 혼자 들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같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장날이 아닌데 구름마가 이미 채워졌어요. 소 구름마가 채워졌고 거기 창고에 열어가지고 구름마에 실었는데 장날에 그걸 가지고 와서 팔거나 또 정부에서 곡식을 매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아닌데 아버지가 구름마를 소 구름마를 채워놓고 곡간문을 열었어요. 예, 나는 눈치를 챘죠. 해년마다 하는 거니까. 예. 추수감사절 앞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또 자녀들 시집장가간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가마니의 이름을 써놨어요. 가마니의 쌀가마니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그 아버지 나오고 들어가지고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올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이제 시골에 추수 감사 곡식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욥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이제 큰 아들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일찍 이제 우리 어머니와 큰 아들이 그 우리 형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몸에 그 간이 굳어가는 병이 걸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욥기를 읽으셨어요. 계속 욥기를 계속 읽으셔요. 예, 아마 그 욥기를 보면서 그 인내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욥기를 계속 읽었어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4절 5절을 제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4절 5절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수여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성도들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만히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대로 그 추수감사를 드리는 걸 저는 보면서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예, 이 욥의 항상 이러했더라. 예, 욥이 그 경건한 삶이 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그 교훈하면서 그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서 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 욥은 그 엄청난 환란이죠. 가지고 있는 걸 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재벌이에요. 욥은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예, 그런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 다 죽고 나만 피하여 나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피하여 나만 살아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장 큰 그 충격적인 보고는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가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진 바람에 열 자식이 다 한 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한 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욥이 머리를 밀어버리죠. 예. 머리를 밀어 예. 옷을 찢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 그 예, 동방의 사람들의 슬픔의 표현을 머리를 삭도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근데 이 욥은 마음을 찢을 게 없어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다 찢겨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그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건 세트로 움직이는 말씀인데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희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그냥 감사하라는 거지. 예. 너희가 감사해. 지금 감사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준이 비코우스가 아닙니다. 이프가 아니에요. 인스파이트 오브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감사는 정말 놀라운 감사예요.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감사는 예, 그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놀래버리는 거죠. 욥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인데 환란이 오면 다르겠지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대로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갔더니 예, 그 예배상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금 봉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배 들려고 감사금 봉투 슬쩍 봤더니 예, 부도 감사 예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지금 25년 목회 하는데 부도 감사 예물을 처음 내가 봤어요. 예, 네, 부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 이름이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아무개 집사라고 서울영광교회에 있던 일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예, 네.
목사님, 내가 부도 나마나 하니까 부도 났겠죠. 그러나 다시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금 드리는 겁니다. 예, 축복해 주십시오. 예. 아, 수준이 있더만. 수준이 있어. 예. 이 박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어려울 때 여러분, 예, 기쁨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지. 그냥 통곡하고 원망하고 한스러운 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슬픕니다. 예? 하면서 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참 수준이 높은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걷어갔어도 아직 내가 거친 옷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 정도는 욥이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잽이에요, 잽. 진짜 카운터 펀치가 들어왔는데 온몸에 악창이 드는 거야. 마귀새끼가 욥을 네가 이 정도 가지고 끄떡 안 해? 좋아, 다음번에. 온몸에 악창을, 이제 2장에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래서, 몸을 긁었다 그래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그 깨진 돌 가지고 이걸 몸을 긁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그래도 유일하게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와이프가 네?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들 네 명이 와가지고 네. 네가 이런 고통에 당하는 것은 그냥 이런 고통이 오겠느냐 네가 죄 지은 까닭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막 쓰시는 겁니다. 네. 이럴 때에도 욥은 네. 네. 그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9절로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온전함을 굳게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예.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야, 이게 이렇게 고대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있었을까? 예? 입을 확 찢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 어리석은 여자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여자의 어리석은 말 같구나. 예. 그러지 말라 이거지. 예?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지 않았더라. 정말 그 멋진 수준의 삶을 사는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욥의 그 감사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욥기를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능히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고 욥기의 결론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욥기의 결론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약대나 양, 소 그보다 배나 더 받았고요. 자녀들도 에? 그보다도 아름다운 자녀 없던 많은 자녀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안의 과정인데 만약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면 욥에게 그런 축복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냥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일터도 하나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수준을 높여서 감사는 추수감사들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수준을 높인 추수감사들이 되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드린 것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버리자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땡스 기빙 데이라고 그래요. 땡스 감사 기빙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림과 함께. 그런데 우리의 이 감사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또 감사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날 구원하신 감사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피에 젖은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신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감사하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나를 위해 찢으신 그 몸을 감사하면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하신 주의 그 은혜, 내 피를 받아 마셔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감사 한번 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애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표 내 일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는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척도는 구원의 척도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절대로 감사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감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 감사의 봉투를 담아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감사는 받고 어떤 사람의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드리는 이 감사가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젖어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피, 그 피의 사랑이 젖어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가 말이야. 한 사람도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우리가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왜 교회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있는가? 예배 인도자라고 그러죠. 찬양 인도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시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예, 왜 그런가? 예. 성경적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자. 이게 오늘날은 찬송은 곧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에도 감사의 말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도했느냐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해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의 조건을 붙여대는 감사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홀로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들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 계속하는 겁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 인도자는 그걸 적어놓고 읽어드리고 그리고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이요 그 사우나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예, 그 온도가 70도 8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다. 그 익어버리 들어가자마자 익어버리니까 50도 되나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모래시계 하나 딱 엎어놓죠. 예, 모래시계가 한 10분이면 떨어지는데 그거 다 떨어지기 전에 벌써 문 열고 튀쳐나와. 오래 견뎌봐야 10분이죠. 예.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뜨거울 때 문을 열고 튀어나오면 된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지.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말이야. 유황불이 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뜨거운 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영원한 결박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지옥불로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 얼마나 담대한지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서 후회하죠.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때는 늦으리. 그때 회개하면 늦는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확보하게 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목숨을 내놔도 이거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있었어요. 목석 같은 그 사내가 나를 울려요. 그 사람이 목석 같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표현을 안 해. 옛날에 우리 남자는 남자 그런 남자가 매력 있다고 세뇌 시켜가지고. 예, 진짜 살아보니까 그런 남자가 매력 있어? 아니면 막 표현하는 남자가 매력 있어? 그렇죠. 여자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남자들 잘 들어. 예. 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꽃이 좋아지더만. 근데 나는 건더기가 없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갈 때 우리 집사람한테 만두 한 그 뭐냐 그거 있죠. 그거를 살까 꽃을 할까. 내가 당연히 만두를 사지. 여보 만두 사왔어. 생일 축하.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만두 먹고 살찌 같이 이렇게 예? 사치사 이 조각 좋겠는데 여자들은 꽃 한 송이를 사오는 걸 좋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번 여자를 알고 결혼을 해야지. 유장로님 몇 번이나 꽃 사셨습니까? 웃기만 하고 계셔. 지금부터라도, 예? 지금부터라도 예? 꽃을 선물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를 꼭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 감사하는 삶. 또 오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예,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예, 1년 365일이니까 예, 36만 5천 원씩 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봉투 넣어가지고 사람이 여보 헌금해 라고 갖다 넣어놨어요. 예, 보니까 36만 5천 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추수감사한 거. 예, 이제 집사람이 주로 헌금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내키만 하고 근데 예, 그냥 매일 365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저기 감사가 예,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해온 감사예요. 이렇게 그냥 정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예. 일반적인 감사와 다른 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 신혼여행 안 가잖아요. 전도사들은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지. 목사님 저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그냥 섬기고 그냥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예, 그런데 그 결혼한 다음날 주일날 밤에 한 강사가 와가지고 예,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특별한 감사에 대한 모범을 그 신혼 첫날 그 다음날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미스 코리아 출신 그 권사님인데 그분이 정민지라고 하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 간증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디자인 옛날에 그 패션 의상실을 이렇게 운영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성애가 발동해서 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막 기침을 하고 막 폐결핵 걸린 사람하고, 예? 자기가 이 사람 고쳐서, 예. 그런데 그 남편은 막 피를 토하고 뭐 별로 안,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성애, 여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결혼하는데 꼭 모성애가 발동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야이녀나 그러더래요. 아, 자기 친정에서는 자기를 아가라 불렀는데 자기 이름이 변했대요. 아가에서 인연이라고. 아, 진짜 문화 충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살려보려고 의상 디자이너, 자기가 이제 디자이너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와서 이제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폐결핵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너 친정 잘 산다고 시위하는 거야 이년아? 시어머니 또 그래. 시비를 걸어. 그 신랑 살려보겠다고 고기 국을 끓이는 건데. 예. 그러거나 저러거나 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근데 다행히 신랑은 이제 고쳐 말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잘 먹여가지고. 예, 그럼 이제 살아가는데 시어머니 생일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차렸대. 자기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 저녁에 이제 세상을 다 보고 가족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떠오는 거예요. 불안불안했지 신랑도. 어머니 제발 이런 날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년아 너는 가 이러더래요. 며느리가 다 상처났는데 이년아 넌 나가 이러더래요. 지금까지 엄마 편만 들고 그래도 중간에 노력하던 그 아들이 그날은 폭발해버린 거예요. 칼을 딱 시카를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한 내가 살아서 먹었냐,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카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 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에? 아들 방 문 들고서 야 이년아 네가 이놈이 왜 죽냐,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머리를 벽에다 박는데 머리가 피가 막 낭자한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이 어쩔 줄 몰라하면서 이 정민지 이분이 멍청이 서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날 본 책이 하나 있었거든.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밤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며느라 미안하다 이래.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시어머니가 며느라기를 아가라고 부르더래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둘을 얻었는데 두 아들이 아주 예쁘게 잘 크다가 갑자기 그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멍청하게 아들을 막 손가락이 꼬부라진 걸 막 펴가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저 감사할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더니 순간에 손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이 다 서울대 그 저기 어디 연구원 다 거기 졸업해서 아주 훌륭한 자식들로 커가 있다. 이 간증을 내 결혼한 다음 날 제가 들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했는데 저는 그 감사가 욥의 감사 수준이다. 이분은 예, 네? 예, 네. 욥의 감사 수준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환난 속에서 감사합시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예? 아, 욥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기억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예. 그렇게 수준을 높여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말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더욱 감사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